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네요. 오늘 아침도 아주 햇살이 아직 쨍하게 들어오진 않지만 오늘도 굉장히 더울 것 같습니다. 아침 제가 출근하기 전에 베란다로 또 나와보는데요. 이렇게 베란다 창 안쪽에서 이렇게 제니가 이쁜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어요. 요 완전 땡볕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햇빛이 지나가는 그런 곳에서 제니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란다 안쪽으로 초록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우리 삽목이 삭소름도 제가 분갈이 해줬더니 아주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아직 못 해줬는데요. 요 아이도 곧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라늄 삽목이도 아주 씩씩하게 잘 크고 있고요. 그래서 요 꽃핀 아이를 이제 안으로 들이고 다른 아이랑 자리를 교체해주고 출근하려고 아침에 또 일을 벌입니다. 아침에 조금 부지런히 떨어야지 이렇게 아이들 볼 수 있는데 제가 잘 그러질 못한답니다. 얼마 전에 삭소름 이렇게 복토해준 아이 지금 잎이 짙은 녹색으로 지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요 분갈이 늦게 한 요 삭소름이랑 색감 차이가 많이 났어요. 얘는 초록이었고 얘는 노릇노릇했는데 지금 거의 색깔이 똑같아졌어요. 복토해준 지 한 일주일 한 열흘 됐나요? 그런데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약간 힘이 없거나 노릇노릇해지는 그런 식물이 있다면 복토해서 이렇게 애들이 싱그럽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또 요 작은 창 안에 요 햇빛 지나가는 자리를 또 교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요 꽃 피우는 아이는 뒤로 가야지만 꽃을 더 오래 볼 수 있겠죠. 너무 더우면 꽃이 빨리 진답니다. 요 아이는 베란다 안쪽에서 해를 못 보고 있었던 아이인데 확실히 입장에 무늬 차이가 보이죠. 이렇게 아랫입장처럼 무늬가 이렇게 자람 이렇게 라인이 분명한 것이 이 제니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또 성장하면서 이렇게 초록이가 되기도 하지만 라인이 이쁘게 있는 모습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꽃이 뾰족이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있네요. 이렇게 햇빛 전쟁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기 또 미세스 폴락도 아이고 라인이 아주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요 아래에 이런 입장들 보시고 또 아래 하엽질 아이들은 진작에 빨리빨리 떼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베란다 안쪽으로 꽃자리로 옮겨줬고요. 이거 목베고니아. 아유 말도 잘 안 나오네. 목베고니아가 이 꽃이 엄청 오래 가요. 꽃핀 지가 오래 되었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핑크색으로 오래오래 가고 있습니다. 짙은 빨간색 좀 보세요. 요 삽목이도 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예 화초나 요런 그 제라늄들은 이제 꽃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키우잖아요. 요런 요 제니는 꽃 잎도 이쁘지만 그래서 너무 또 목질화가 진행이 되면 꽃볼이 크지도 않고 잘 꽃도 잘 못 피워준다고 합니다. 너무 영양가 없는 흙으로 하면 목질화가 빨리 되니까 어느 정도 상토 성분이 있어야지만 영양이 있어야지만 꽃도 피워주고 하겠죠. 어릴 때부터 빨리빨리 숨짓기도 해주고 해서 이렇게 동그랗고 예쁜 수형으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아이들도 이렇게 저는 진작에 숨짓기 해줬습니다.
그래야지만 목질화 진행도 좀 늦어질 수 있고 또 꽃도 더 예쁜 꽃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아이도 몸은 작은데 꽃볼이 굉장히 크죠. 색감도 진하고 입장 탱글탱글하게 잘 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제니들이 제니나 제가 제니들 제일 오래 키웠습니다. 솔직히 한 2년 정도 키우고 있는데요. 삽목이 들여서 제가 나눔 받아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삽목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너무 영양 여름에 힘들다고 해서 마사 성분을 너무 높이면 목질화가 빨리 진행되고 말하자면 사람으로 치자면 빨리 늙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토 성분도 영양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햇빛 전쟁하는 우리 아이들 잠깐 보여드리고 출근합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하루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